용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잡비쭈님 영상을 되게 감명 있게 봤거든요. 어떤 건데요? 유라야, 너 있잖아. 하루에 한번 랜덤으로 너도 모르게 갓 갑자기 용트림이 나와. 트름? 어, 용트림이 나와. 근데 그게 한 2, 3초 동안 나와. 꺽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10만 원이 들어와. 내 계좌로? 어. 근데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언제 어디서 나올지 근데 그냥 나와. 갑자기? 아, 그냥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발표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상견례 자리라던가 이런 거에도 그냥 갑자기? 한 달에 300이야. 어떨 것 같아? 어느 정도 트림 나오냐? 봐봐. 대충 이렇게 나와. 진심이야? 뭐가? 평소에도 이렇게 들으며요? 아니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이거 있잖아. 그렇게 했네? 난 이게 더 놀랐네. 가짜란 거 같아? 진짜란 거 같아? 가짜란 거 같아. 소리 맞는 거 같아? 아니, 아 옆에서 들었는데도 난 뭐 녹음 킨 줄 알았어. 자 아무튼 한 달에 300.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때나. 자 오늘 너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상견례를 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가 유라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우리 애랑 언제부터 만나는 건데? 예 저는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신에 한 달 300이야. 한 달에 300? 너가 죽을 때까지? 어 그러니까 봐봐. 아 힘들어 씨. 띠링 10만원 입금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 죽겠다 진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300만원을 받을 것 같아요. 소개팅을 했어. 남자가 진짜 네가 완전 좋아하는 타입이야. 잘생기고 돈도 많고 너한테 진짜 모든 걸 다 해주고 진짜 네가 그냥 조금 아프다 그러면 어 우리 애기 아파 그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선물 하나 갈게요. 그 에르메스 가방 딱 이 정도 남자야. 소개팅을 했어. 나 진짜 반갑소요. 근데 네가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근데 아 진짜 안 나온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떡할래? 저는 그래도 300. 왜냐면 이유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그런 남자면 나한테 막 모든 걸 막 진짜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런 남자야. 그러면은 내가 트름을 하든 방귀를 끼든 똥을 싸든 아 결벽증 있어. 나는 결벽증 있는 남자는 조금 혼자 살고 300만원 할게. 어차피 매달 300씩 들어온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한 달 내내 중에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이해 못할 사람들이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았어? 트름을 했어. 트름이 아니라 용트름이야. 야 용트름을 했어. 했어. 그러면은 미안하다. 야 내가 예를 들어서 키스를 하고 있었어. 키스하다 갑자기 그만해. 이거를 한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안하다. 야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살게 이러면 소리가 아니고 도망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남자 안 만나면 되죠. 아 그래 근데 네가 원하는 진짜 완벽한 남자였어. 이 남자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쉬워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해야지. 그 남자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만약에 그 남자가 없어지면? 자 그러니까 유라의 말은 나는 용트림을 할 때 행복하다. 아니 이렇게... 그게 왜? 아니지. 야 그러니까 유라 트름 매니아 이렇게 되는구나. 와 진짜 트름 사람을 진짜 더럽게 만드네. 레벨을 올려보자. 트름 플러스 방구 얘기하다가 잠깐만 나는 트름까지만 얘기를 한 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50만원씩 들어와. 붕 꺼고 할 때 미안해로 순간 같이 분출이 돼. 미안해 내가 이거는 둘 다 구현을 못하게 있거든. 어쨌든 이렇게 나와. 내 소리야. 그리고 5초야 그게 시간이. 아. 1플러스 1은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아. 대신에 50만원 꽂혀. 50만원? 근데 지하철에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남친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있을 때 뭐 상견례를 할 때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라이브 하고 있을 때 터질 수도 있어. 안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 커버 칠 수 있어.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는데 두 개가 한 번에 터지면 그것도 시간도 5초라며. 그럼 5초 동안 쭉 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이 사람 뭐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쳐다볼 거 아니야.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해 못해. 니가 뿡 하고 있어 봐. 그럼 내가 꺽 할 때 합쳐볼게. 꺽 그래 이게 이상하다고. 미친 사람 같아. 저는 이제 트름까지는 그래 어떻게 커버로 치겠어요. 자 근데 봐봐 50만원이 한 달에 1000원이다. 그래도 안돼 그냥 트름만? 응 인간이라는 그런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자 너 남편이 그럼 어떨 것 같아? 남편이 그러면 신경 안 쓸 것 같아. 아 그래? 어, 남편이 그러면 야 더해 더해. 돈 들어온지 네가 모르는 상황이야. 돈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진짜 한 시간 한 번씩 뿜꺽뿜꺽거리고 다녀. 뿜꺽뿜꺽 뿜꺽뿜꺽거리고 다니면 그럼 어떨 것 같아? 알고 결혼을 했겠지. 냄새도 심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정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그냥 그래 남편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모른다? 남편이 나한테 나 이런 질환이 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땡큐 아니야? 땡큐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을 안 한다 숨긴다 통장을 봤는데 이름 찍혔어. 장신 이거 뭐야? 물어봤는데 뿜뿜거릴 때마다 받은 돈이라고. 처음에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실토를 해. 그럼 나는 바로 잘했어. 아 이혼이 아니라 잘했어.
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자기야, 더해. 괜찮아. 자,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하나 또 나온 게 뭐냐면 하루에 50만씩 들어온 대신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트렁크 방귀 뀔 때마다 그 냄새가 나한테 전해줘. 어디서 끼든. 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 이런 상황이야. 아니 반응이 너무 웃겨. 이 리액션이 너무 웃겨. 주술에 걸려있는 거야. 근데 냄새가 진짜 아예 안 나. 그럼 어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맨날 냄새가 계속 나겠지. 아, 어. 그러니까 너랑 나 같이 있다 근데 나 갑자기 오씨 그럼 네가 이제 오빠 좋아하는 사람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막 10명 있으면 하루에 10번 냄새가 나는 거야. 너도 걸리는 거 아는데 너는 냄새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좀 속상하겠다. 그치? 그럼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야. 나는 그러면 냄새를 맡는 걸로? 아 그만 좀 하시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옆에서 계속 콕콕거려. 미치겠네. 아 돈 받아요? 10만원씩 들어와 혹시? 이번에 집 지었잖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 아 미치겠네. 자제 좀 해주실래요 근데? 돈 벌어야 돼! 아 미치겠네 진짜. 그만해! 나 집 사야 돼! 아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해주라고! 반 줄게! 하세요. 내가 트럼으로 말할 수 있다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제 유러가 까불면 유러한테 전화해가지고 트럼으로 유러야 뭐해 어디야?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러면서 욕할 것 같아 나. 이제 못하는 척 하는 거거든요. 아까 있잖아 이거 방송 키기 전에 저보다 한 5배 그만. 그만. 아 비밀이었어?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비밀. 아! 꼬집으면 어떻게 여기를 그렇다고? 나 두 손 위에 올라와 있었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내가 편집할 거라서 걱정 마. 이런 씨. 짜증나 진짜. 오늘은 유라랑 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근데 너무 더러워요. 다음에 그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밸런스 게임 방금 하신 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 잘생긴 트름남 못생긴 더러운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어쨌든 기승전 트름이긴 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름을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까도 계속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 언제 그 너잖아 아까. 와 진짜 와. 알았어 나야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아 왜 그래 진짜? 알았어 미안해 엔딩 하세요. 자 그럼 용장이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